안녕하세요, 샨토끼입니다. 여러분, 요즘 피부 좀 괜찮으세요? 요즘에 마스크를 워낙 또 계속 끼고 그러다 보니까 좀 피부 예민해지신 분들도 많고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은근히 좀 심한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건조해지고 전체적으로 좀 푸석푸석한 느낌? 그런 피부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. 우리의 이 피부를 좀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스킨케어 제품 리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. 오늘은 좀 유명한 아이템을 좀 리뷰를 해볼 거예요. 짜잔! 설화수의 윤조 에센스입니다. 이 아이템은 사실 들어봤는데? 한 번쯤은 써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 그런 유명한 아이템이 되겠습니다. 10병 이상 재구매! 재구매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.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윤조 에센스는 신제품이 업그레이드가 또 됐다고 합니다. 얼마나 더 좋아졌을지. 이게 가격이 조금 있거든요. 근데 돈값을 하는지, 10병씩 재구매할 만한지, 다른 거 하나도 안 쓰고 딱! 이 제품 하나만 제가 무려 2주를 투자한 영상이 되겠습니다. 같이 리뷰 보러 가시죠. 짠퉁!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1일차. 확실히 뭔가 마스크도 자주 끼고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전혀 빨갛빨갛하죠. 요즘 또 날씨가 오락가락하니까 예민해요, 요즘에. 입과도 엄청 트고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냄새 좋아. 냄새가 좋아요. 오, 얘 되게 근데 싹 스며든다. 코도 잘 발라야 돼. 눈가랑. 향기가 자꾸 좋아서 맡게 돼. 한방 향기이긴 한데 레몬 진저?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저는 조금만 더 이렇게 진짜 한 방울 입가를 좀 발라야겠어. 여기가 많이 터가지고. 와, 근데 얘 진짜 빨리 스며드는 것 같아요. 벌써 여기는 뭔가 끈적이는 게 없어. 그리고 제가 요즘에 속건조가 진짜 심해졌는데 뭔가 겉에서 싹 코팅한 느낌이에요. 수분이 싹 스며든 느낌? 좋다. 이게 기초로 발랐을 때 막 겉돌면 되게 기분이 안 좋거든요. 근데 얘는 쏙 스며어. 기분이 좋아요, 바르고 나니까. 3일 차입니다. 일단 바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. 일단 제가 3일 차에서 느낀 점은 얘가 진짜 바르기가 간편해서 안 빼먹고 잘 바르게 되고, 저는 좀 너무 건조하면 수시로 바르거든요, 집에 있을 때. 제일 좀 달라졌던 거는 제가 요즘에 세수를 하고 나면은 너무 당기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빨리 토너라도 해야 되고 뭐라도 발라야 되고 막 이런 정도, 그 정도로 좀 건조했었는데 3일 정도 바르고 나니까 그게 굉장히 좋아졌어요. 뭔가 세수하고 나서도 빨리 뭐를 바르지 않아도 괜찮은 그 정도 상태가 된 것 같아요. 진짜 확실히 확 좋아졌다고 느끼는 거는 그 점인 것 같아요. 좀 더 꾸준히 써보고 또 말씀드릴게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제 바른 지 일주일 차 중간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와, 근데 딱 봐도 달라졌죠, 여러분. 윤기가 생겼어요. 저 지금 방금 세수하고 그냥 나온 거거든요.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. 생겼죠, 윤기. 제가 피부가 워낙 건조했었어가지고 피부톤이 막 이렇게 고르지가 못했었단 말이에요. 근데 확실히 이게 만져도 촉촉해요. 오잉? 오잉? 이런 느낌? 굉장히 촉촉해져가지고 뭔가 전체적으로 톤도 되게 좋아지고, 이게 확실히 진짜 수분을 되게 공급을 잘 해주는 느낌? 그리고 피부가 좀 투명도가 생긴 것 같아요. 피부가 건강해지고 있는 느낌이에요. 많이 돌아온 것 같아요, 진짜. 오늘도 열심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 한 이렇게 두 번. 아까워. 그리고 얘가 좋은 게 좀 시간이 지나서 조금 마른다 싶을 때 살짝 더 발라주는데 얘는 밀리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. 자, 이제 그럼 제가 좀 더 써보고 말씀 더 드릴게요. 저는 세수를 하고 리뷰를, 이제 마지막 리뷰죠. 이제 딱 14일 차. 근데 지금 딱 만져줬을 때도 굉장히 달라졌어요. 한동안은 이렇게 얼굴 피부 만지기가 짜증날 정도로 좀 건조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는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촉촉. 굉장히 속건조가 많이 잡힌 느낌이에요. 뭐 바로 안 발라도 좀 얼굴이 편안하고, 제가 오늘 아까 촬영한다고 화장을 했었는데 바로 그냥 파운데이션이 착! 탁! 먹는 그런 느낌 있죠. 그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. 이마에도 막 턱. 전에 여기 입가도 막 다 트고 약간 그랬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. 자, 그래서 한번 또 바르면서 얘기를 더 해볼게요. 이렇게 결 따라서 샥샥샥.
기분이 너무 좋아요. 첫날은 이렇게 싹 발랐을 때도 제 피부가 워낙 좀 건조했어서 그런지 너무 금방 확 스며들더라고요. 근데 이제는 좀 지나도 이렇게 계속 남아있죠. 그만큼 피부가 굉장히 지금 촉촉해졌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탱탱함까지 생긴 것 같아요. 확실히 전체적으로 피부가 생기가 돌아요. 아직도 이렇게 마르지가 않고 수분을 피부 안에서 딱 잡고 있는 느낌? 그게 생긴 것 같아요. 저는 진짜 완벽합니다. 이렇게 해서 제가 정말 꼼꼼하게 2주 동안 열심히 발라본 리뷰였습니다. 오늘도 정말 많이 느낀 게 이 피부가 촉촉하고 건강해지다 보니까 이 화장을 맛이 나요. 이 베이스 바를 때 착 감기는 맛이 완전 다르더라고요. 전에 피부가 굉장히 좋았을 때 그런 튼튼한 컨디션으로 돌아온 것 같고요. 사실 저희 엄마가 피부가 진짜 좋으시거든요. 피부과도 따로 안 가시는데 굉장히 좋으신데 보면 기초 아이템을 꼭 설화수 제품을 정말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이용을 해보면서 확실히 좋긴 좋구나. 인기 있는 제품에는 이유가 있더라. 제가 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이템을 특히 저처럼 좀 귀차니즘 기초를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쌓아서 바르는 것보다 하나 쓱 바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강추입니다. 그리고 얘가 어머님들 아니면 여자친구분들 선물하시기 너무 좋은 에센스인 것 같은 게 하나만 바르면은 굉장히 피부 고민들이 많이 좀 개선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 선물하고도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받을 것 같은 칭찬을 부르는 어떤 그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. 기초 아이템을 이렇게 아주 심층 분석한 거는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. 그만큼 제가 정말 추천하는 아이템이니까요.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. 까초!